안녕하십니까. 디지털부 김민정 기자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시콜콜 연예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할리우드 배우 안톤 옐친의 사망 소식입니다. 영화 스타트렉 시리즈의 감초 역할을 맡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안톤 옐친이 27세의 나이에 요절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LA 경찰은 지난 19일 안톤 옌친이 그의 집에서 후진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안톤 옌친은 오는 8월 개봉인 영화 스타트렉 비욘드의 주연을 맡아 팬들의 슬픔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개그우먼 안영미 씨의 소식인데요. 안영미가 TV 예능 프로그램 생방송 도중 욕설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영미는 지난주 방송된 SNL 코리아 7의 한 코너의 가상현실을 게임 수동 여성으로 등장해 연기를 펼치던 중 욕설을 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SNL 코리아는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기존 예능 프로그램보다 수위가 높은 장면이 많기는 했지만 실제로 욕설이 방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TVN 측은 시청자들에게 공식의 사과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제작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룹 JYJ 멤버인 박유천 씨의 소식입니다. 역대급 스캔들이죠.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유천이 최근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줄고소를 당하면서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국내외 연예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박유천의 소속사 CJ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건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인력을 두 배로 늘려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은 여러 건의 고소가 접수된 만큼 박유천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유천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유천에 대한 잇따른 고소와 박유천 측의 무고 맞대응으로 앞으로 처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래퍼 버벌진트의 소식입니다. 이창명, 강인, 윤재문, 이정에 이어 버벌진트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버벌진트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6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버벌진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물건을 사러 가던 중이었다며 음주 사실을 곧바로 시인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기가했습니다. 버벌진트는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자백하고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는데요.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골프 선수 안시현 선수의 우승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 왕년의 신데렐라로 불리는 안시현 선수가 국내 무대에서 12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안시현은 인천 베어스 베스트 청라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4라운드 합계 2분파 288타를 기록하며 디펜싱 챔피언 박성현을 한타자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19살이던 지난 2003년 제주도에서 열린 LPGA 대회를 석권하며 신데렐라로 떠오른 안시현은 32살 나이에 엄마의 힘을 보여주며 우승 상금 1억 5천만 원을 거머쥐었는데요. 6월 넷째 주를 시작하는 오늘도 아름다워야 할 연예계에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넘쳤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시시콜콜 연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